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성추문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62년 설립되어 90년대 이후부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지녔던 남성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가 이제는 위기설이 아닌 진짜 위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계 2위의 음반 시장 규모로 집계되는 일본에서 K-POP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서 소비되고 있는 음악이나 아티스트들은 과반수 이상이 댄스 그룹 형태의 아티스트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 소위 4대 기획사로 불리는 K-POP 기획사들도 주요 아티스트는 모두 댄스 그룹 형태로 데뷔를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2위 음악 시장의 남성 댄스 아이돌 그룹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실상 독점한 기획사가 위기를 맞은 상황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 자니스 이외의 댄스 그룹들과 K-POP 남성 댄스 그룹 아티스트들의 향후 일본 내 활동에 있어 새로운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 타게한 고 자니 키타가와의 미성년자 성추문 의혹은 이미 62년 설립된 이후 회사 설립 2년차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89년 10월에 출간된 책 자니스의 역습은 자니스 사무소의 최초의 그룹 자니스의 멤버 나카타니 류가 쓴 책으로 그가 책에 남긴 내용에 따르면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자니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 그러니까 야구팀 활동을 할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자니 사장의 집에는 미국산 과자, 오디오, 장난감 등이 있어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러갔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고백한 책 자니스의 역습을 인용한 사이조우먼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니 씨를 신뢰하고 있던 나카타니 소년이 혼자 자니 씨의 방에 놀러간 어느 날 마침내 자니 씨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둘이서 서로 장난치면서 기분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라며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나카타니 소년을 하게 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나카타니의 나이는 당시 11살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머지 3명의 멤버들도 이 당시 비슷한 일을 당했음에도 모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한 아저씨라며 웃고 넘겼었다는 것입니다. 나카타니 그의 고백이 담긴 책에 따르면 그는 이후 성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합니다. 자니 사장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공론화된 것은 이 사건 이후 2년 뒤인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자니스는 설립 2년차의 신생 기획사였고 사무실에 기반이 없어서 와타나베 프로덕션의 도움으로 일본 연예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춤추며 노래하는 자니스라는 댄스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4명이 소년들이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 준비 과정에서 첫 그룹 자니스를 신예능학원이라는 곳에게 의뢰해 춤과 노래를 트레이닝 받게 했는데 수업료 미지불 문제로 270만엔 한화로 2700만원의 수업료 지불 문제 관한 소송에 걸리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재판 증언에 따르면 소년들에게 미심쩍은 사진을 보내 흥분시킨 후 소년들의 몸에 장난을 치거나 자니 사장이 자신의 그곳을 만지게 시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증언으로 함께 출석한 첫 데뷔 그룹 자니스 멤버 4명이 피해자였음에도 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들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나카타니의 폭로책에 따르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하라고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회사 사장이자 자니 키타가와 사장의 친조카인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가 이번 폭로 사태에 대해 5월 14일 공식 사과 영상을 올렸다지만 그녀는 이번 추문이 공론화되어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이후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몰랐다면서 자니 사장이 사망한 이상 명확하게 성추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다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999년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의 심층 보도로 자니 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당시에는 동성애 성추행 법률이나 미성년 성추행 법률이 미비하여 법적 처벌만 피했을 뿐 성추행 그 행위 자체는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니 사장의 조카이자 자니스 소속으로 잠시나마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임원을 거쳐 사장직까지 오른 후지시마 사장이 나는 몰랐다는 입장 발표를 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니스는 공식적으로 회사 사명 변경 검토까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 변경 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전 공중파 TV아사히의 생방송 선데이 라이브에서 현재 자니스 최연장자인 연예인인 소년대 히가시야마 노리유키가 K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사명 변경 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던 것이 처음이나. 今回 지무소から 再発防止策が出されましたが 我々も どのような未来を迎えるべきなのか 現在在籍しているタレントはどうすべきなのか 告白された皆さんにどう対処するべきなのか そもそもジャニーズという名前を存続させるべきなのかを含め外部の方と共に全てを新しくし透明性を持って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心を痛めた全ての方々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今後は今いる皆と共に安心して応援していただけるよう 여기에 오카모토 카오안 등 주니어 출신 두 명이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立憲民主党が性被害、児童虐待の法整備などについて 国体ヒアリングを開き、性被害を訴えた元所属タレントの男性2人が出席、再発防止に向けた法整備の必要性を訴えました。一番重要なのって、その今まで本当にその芸能界、アイドルとして、アイドルの事務所してトップを走り続けてきた 会社ですので、道しるべというか、示してもらえたら、たくさんの、そういう会社だったり、芸能の世界の人たちが、同じ方向を向けるんではないかなと。芸能界に限らず、未成年者や絶対的に立場の上の人が何かを要求された時に拒む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僕たちのような被害者が今後生まれないための 法律の 整備가 される것을強く願ってます. 지난주에는 아예 90년도에 데뷔한 자니스의 그룹 닌자 출신 시가 야스노부까지 폭로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시가 야스노부는 데뷔 전 이미 회사 몰래 비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던 게 들통나 불명예스럽게 소속사에서 퇴출되긴 했다지만 정식 데뷔 그룹 멤버 출신이어서 그 파장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데뷔 그룹들이나 과거 자니스 출신 연예인들도 자니 키타가와의 피해자였는지 피해자 찾기가 계속되는 실정이고 일본 내 자니스 팬덤 16,015명이 제3자에 의한 검증 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자니스 측에 보내는 등 적당히 이번 사태를 자니스 측이 과거처럼 묻어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기설이 아닌 진짜 위기에 봉착한 자니스는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